이걸 왜 못하지?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따다다다 탁탁탁탁탁탁 이게 왜 되는 거지? 저는 의외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중국 유학도 하고 광고 인턴도 했었고 MD 보조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IT 서비스 정보 전략 1팀에 근무 중인 신이지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레미콘 정보 공유 플랫폼인 콜라이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콜라이브는 레미콘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서 실시간 차량 정보나 이제 납품 현황, 품질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콜라이브 쪽에서도 주로 시스템 안정화나 고도화 쪽에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개발자의 꿈을 가진 건 아니었고요.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대를 졸업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많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중국 유학도 하고 해외에서 광고 인턴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MD 보조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개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보조 MD 인턴을 했을 때 시스템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 버튼 하나만 추가를 해달라고 개발자분들께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개발자분들이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시고 그리고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왜 못하지?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발 공부를 한 9개월 정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개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버튼 추가하는 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막상 개발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버튼 하나 추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진 IT 서비스는 IT 제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B2B나 B2C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입사하게 되면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버튼 하나 추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버튼 하나 추가하려고 이제 백단에서 무수히 많은 작업들을 해야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타이핑을 굉장히 빠르게 치는데요. 실제 업무상으로서 보면은 오히려 채팅 칠 때만 타이핑이 제일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채팅을 하는 소리랑 이제 진짜 실제 코딩하는 타이핑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채팅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실제 코딩은 이제 다다다다 탁탁탁탁탁탁 다다다다 탁탁탁탁탁탁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하는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타이핑 소리로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IT 직무 특성상 이제 전공자분들을 조금 더 우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업의 벽이 조금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포트폴리오나 개인적인 또 개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전공자로서 전공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의 묘수 같은 거를 또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게 또 비전공자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 비전공자랑 전공자의 경계가 조금씩 모호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공부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가 되면 된다 이것보다도 이게 왜 되는 거지? 이게 이유가 왜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결과에는 모든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찾아가 보고 공부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유진 ITS는 유진 그룹의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IT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고 있고 유지보수까지 담당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 ITS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직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파견 근무를 해가지고 분산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ITS는 개발자분들의 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적인 강점이 많은 회사이고요. 다들 신기술에 대해서 열망이 가득하셔서 이제 신기술 동향이나 스스로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대표님께서는 AI 신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스터디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그룹이라고 최근에 대표님께서 직접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AI 신기술을 공부를 해보고 동향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스터디 그룹인데요.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를 만드는 그룹이랑요. 제가 들어가 있는 그룹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드는 그룹인데요. LLM이나 이제 RAG를 공부를 해가지고 접목시키고 그런 방법의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처럼 많은 걸 배우고 싶어하는 개발자에게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직무나 직업에 굉장히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어서 오히려 대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개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저는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고 매일매일 좀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인 것 같아서 저에게는 개발 직군이 굉장히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주니어 개발자인 저는 매 순간이 조금 난감하고 힘이 드는 업무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제 코드에는 좀 의심이 많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는 성격이라 그래서 차장님께 질문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차장님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믿고 작업해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그 어려움을 타파시키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시사항이나 개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항상 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원하는 방향이 이게 맞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이제 항상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요하고 끈질긴 의심과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래도 고민을 끝없이 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이 항상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됐다고 거기서 자만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계열 특성상 이제 신기술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항상 동향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하면서 자기의 스킬들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진 ITS의 입사 경쟁률이 130대 1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물론 스펙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접해보고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주로 B2B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B2B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B2C나 이제 다른 도메인 시스템까지 담당을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넥스트 레벨로 향하는 개발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유진 IT 서비스 화이팅!